귀염둥이 효연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스크롤브락 하게 되겠고 정말 몰랐어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아직까지 의심병이 조금 남아있답니다. 태연이가 갔다 왔다고 해요. 그죠? 네, 왔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랬네. 반응이 일단 진짜요? 처음에는 진짜 교생선생님들이 오신 줄 알고 이렇게 와 이렇게 축하해 주다가 저 인사할 때부터 뭔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그건 그잖아요. 뭐 저렇게 생겼어? 그런 거예요? 아 에이그 짓궂다. 근데 조금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한데 지쳤어. 저희 매니저 오빠는 어떻게 매니저 오빠가 인사를 하니까 밑에서 잘생겼어요. 소녀학교가 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예인이 되셨어요. 팬도 많아요. 팬도 많아요. 네. 저희 팬사인회에 가서 주영이라는 팬. 네. 주영 오빠 팬이에요. 주영 오빠, 주영 오빠. 팬사인회도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네. 저희보다 인기가 많으세요? 저희보다 팬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화제의 인기짱 매니저님은 누구? 와우, 훈남이시다. 얘들아 가자! 렛츠고! 하나 둘셋 지금은 소녀시대! 고고씨! 자리를 정렬하느라 북적이는 강당안 그리고 공연을 위해 강당으로 들어온 소녀들 떨리지? 의자 토크 네, 연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게. 남친, 남자친, 남친 있어요? 바로 너잖아. 완전히 연습했어. 떨려요.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연 천막으로 몸을 숨긴 채 무대 위로 올라가는 소녀들. 유리, 제시카, 써니, 티파니, 수영이, 유나. 자자, 어서 서두르라고. 학생들과 얇은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소녀시대. 과연 성공적인 봄 공연을 펼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소녀시대의 공연 스타트!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라선 스크로우락 본방 무대. 아직은 어리기만한 아홉 소녀들. 하지만 데뷔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소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만이 설 수 있다는 스크로우락 무대에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학생들의 호응도 역시 최고. 오자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일로 올라와. 자, 유나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아 부럽다. 곧이어 펼쳐진 써니와 남학생의 커플 댄스. 근데 학생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너 몇 살이야 너? 컷! 또 나오려고 그래 또. 소녀 시대를 사랑하는 분만 바로 일어나자. 소녀들 오늘 잘했어. 챕터 3 소녀시대 아쉬운 이별. 다시 한번 소녀시대 누나한테 한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야, 얘들아 왔어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하늘만 모든 걸 제가 하니까 이제 니네들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이제 오늘로 끝이야. 네? 이걸로 니네들 본방 무대 올리면서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거든? 오늘이 마지막 거야. 그리고 우리 니들도 내가 같이 이제 다 지겨웠지요? 아니요 정들었어요.
열고 방송 끝났고 그다음에 내일 우리 그 레드 카페 밟잖아. 그거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 그래서 멋있게 레드 카페 밟으면서 끝내자. 나랑 만나는 거 오늘 놓치고 그동안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일단 저도 미안한 게 신인이라서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비방 무대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이제 여기까지 저희 7주를 같이 했는데 스크루브락을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고 오늘 마무리까지 또 좋은 무대 해주셔서 함성 이끌어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오늘 말고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데에서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저희랑 같이 스크루브락 하면서 했던 그 추억 절대로 잊지 말고 잘 어필할 수 있는 걸 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 대박. 나 유리 보고 싶었어. 하나 둘 셋 우리 시대 대박. 스크루브락 스태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소녀들. 아직도 소녀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요. 나중에 나보고 못하기 없지. 소녀시대 화이팅!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소녀 학교에 가다 다음 이야기.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 소녀들의 심경은? 소녀 대학교 가다. 소녀 외국 가다. 어때요? 스텝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저는 너무 섭섭하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수녀 학교에 가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찍었는데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여태까지 나오는가 했는데 하여간다. 50지 5초 나왔어요. 수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는 여덟 번째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